우리는 이 시간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도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차례대로 등장하는 마지막 징조들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염병으로 시작하여 백신과 봉쇄, 전쟁과 기근, 지진이 집중되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종말론적 예언들이며, 머지않아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그때에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대에는 지상 최대의 인구 80억 명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사탄의 미혹도 거세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를 미혹하는 것은 음녀 바벨론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녀는 돈과 사치와 칩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그 도시에는 음란한 콘텐츠가 가득하여 젊은이들이 자기의 영혼을 원수에게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무리와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분리할 것입니다.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무리와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이들을 분리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또 어떤 이들은 행위가 거룩한 기준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마지막 세대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당시 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두 번째 오실 때에도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육체의 고난이 있으나 마음의 갑옷을 입어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난을 이겨내어 죄를 중단하고 승리하여야 합니다. 마음과 육체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시간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후로도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부도덕한 삶을 산다면, 이는 불신자들과 다름없고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비방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에 의한 삶은 경건하지 못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전히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성령 안에 거한다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인자 앞에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과 가볍게 따르는 자를 그날에 구분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경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보다 고난을 선택하고 거짓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꾸준하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는 주님과 그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계속 전진 중입니다. 아멘, 마 라나타.